지가 막 어이구 막 돼요. 그죠? 쭝쭝쭝쭝쭝쭝 막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끝나가죠? 한 10초, 15초 걸리는 것 같아요. 10초? 10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 홈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는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실행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윈도우에도 각각 버전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윈도우 7, 윈도우 8, 그리고 또 윈도우 10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 안에서도 또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윈도우 10의 에듀케이션 버전, 윈도우 10의 홈 버전, 그리고 윈도우 10의 프로페셔널 버전, 흔히 프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몇 번 정리를 한 영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얼마 전에 정리를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가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영상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효과 뭐 더 인터넷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실행을 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설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하셨는데 댓글을 보니까 저는 이 중에서 실행이 안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특히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 부분이 실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홈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홈 버전은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깔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의 버전이 홈 버전인지 아니면 뭐 프로 버전인지 에듀케이션 버전인지 엔터프라이즈 버전인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WinVer 윈도우의 약자 WIN 띄지 마시고 VER 버전의 약자 VER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10 마이크로소프트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윈도우 10 홈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요거는 홈버전이에요. 됐죠? 그리고 만약에 홈버전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요거 메인으로 사용하는 요건데 얘는 보시면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입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버전이 만약에 홈버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로컬그룹 정책 편집기가 실행이 잘 되실 겁니다. 됐죠? 만약에 여러분 버전이 홈버전이 아니라면 로컬그룹 정책 편집기는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시고 gpedit.msc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렇게 바로 로컬그룹 정책 편집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는 홈 버전이 아니고 그 상위 버전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홈 버전이나 에듀케이션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고 똑같이 gpedit.msc를 누르시면 이렇게 찾을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이럴 때는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제 지금 유튜브 창을 여신 분이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로 들어가 볼게요. youtube.com/neonchang 이렇게 하면은 제 유튜브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 뭐 네온창 외우실 필요 없이 구독을 해 놓으시면 아마도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겠죠? 따봉!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영상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영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있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영상이라면 여기 하단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잖아요. 항상 어떤 영상인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그 관련된 텍스트 문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게 텍스트라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컨트롤과 C를 누르시면 복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컨트롤과 C요. 됐죠? 여기까지는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윈도우 키와 E키를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와 E키 알파벳 E 띵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키가 나오고요. 이때 뭐 어디여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내 문서로 할게요. 내 문서 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우측에 뭐 문서 파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파일이 있을 거고요. 문서 파일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처럼 완전히 클린하게 되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윈도우를 방금 전에 설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문서 파일이 있겠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됐죠? 여기에서 하단에 새로 만들기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새로 만들기를 보시면 그 중에서 또 하단에 텍스트 문서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띵 누르세요. 그 텍스트 문서. 그러고 나서 이름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시고 또 한 번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나오잖아요. 내 문서에 문서에 창이 나오는데 이때 컨트롤과 V를 눌러보세요. 붙여넣기입니다. 붙여넣기. 컨트롤과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 첫 줄은 뭐 이거 뭐 골뱅이죠. 골뱅이 에코 오프로 시작하고 마지막 줄은 PAUSE로 끝나는 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의 약자는 컨트롤과 S예요. 컨트롤과 S 눌러볼게요. 띵. 그리고 나서 닫겠습니다. 닫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 텍스트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확장자를 바꾸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장자가 안 보여요. 그죠? 확장자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만약에 확장자가 바로 보이시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확장자가 지금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파일 홈 공유 보기가 있죠.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이라면 Alt키를 누르시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파일 홈 공유 보기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면 보이실 거고요. 보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보기. 그리고 쭉 보시면 우측에 중간 부분 표시 숨기기 보시면 항목 확인란 파일 확장명 숨긴 항목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때 요 두 번째 파일 확장명을 선택을 해주세요. 해볼게요. 띵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새 텍스트 문서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txt 뒤에까지 보이죠? 됐죠? 여기까지 되신 겁니다. 만약에 txt가 이미 보이시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확장명을 확장자를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을 한 번만 딱 하시고 F2키를 누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바꿀게요. 111로 바꾸고 뒤에 txt를 바꿔야 됩니다. txt를 bat 배치 파일의 약자거든요. bat로 바꿉니다. 엔터를 쳐보세요. 띵. 그러면 파일의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를 눌러주시고요.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면은 95% 성공 됐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거 마우스 우클릭 띡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네 번째 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해 볼게요. 띵. 그러면 명령 처리기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막 지가 막 어이구 막 돼요. 그죠? 쭉쭉쭉쭉쭉 막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끝나가죠? 한 10초, 15초 걸리는 것 같아요. 10초? 10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15초 이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뭐 스페이스바 누를까요? 이거 그냥 끄셔도 돼요. 됐죠? 꺼졌어요. 됐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똑같이 한번 gpedit.msc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키와 R키 누르고 gpedit.msc 누르면 아까는 오류 났는데 지금은 땅땅 됩니다. 이렇게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해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런 세팅 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도 한번 향상시켜 보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이미 올린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꿀팁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